대학 3, 4년차 코딩 과정의 education, 그 중에서도 도미토리입니다. B9이죠, 그죠? 요 주소는 dormitory.openac.ai예요. 들어오시면 요 사이트 링크를 되게 됩니다. 이 사이트에서 이제 기숙사, AI 교육도시의 기숙사를 설계하고 그리고 코딩하고 이 모든 과정들을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상당히 오른쪽에 있는 디자인들이 예쁘죠? 디자인 가구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이 도미토리 파트에서 진행하게 될 텐데 예, 이것도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어떻게 진행을 할지 여러분들 참여하실 분들 그죠? 참여하실 분들이 무엇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간단 안내입니다. 그래서 AI 교육도시입니다. 그죠? 교육도시의 기숙사가 되고 일단은 초등학교부터 초등학생의 연령대죠. 그죠? 교육도시 내에는 초등학교라고 하는 시스템 별도 없습니다. 없습니다만 연령대로 따지면은 초등학교부터 대학원까지 되겠죠. 그래서 굳이 얘기하자 그러면은 8세 정도부터 해서 25세 정도까지의 학습자들이죠. 그죠? 학습자들의 숙소. 이건 기존에 있는 어떤 기숙사들과 상당히 비슷하긴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사이트에서 진행할 거는 건물 디자인과 건물 디자인도 있고 그리고 학습 사생이라 그러죠. 사생 관리 모듈도 코딩을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건물뿐만 아니라 인테리어와 비품,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 이 모듈에서 정리를 해나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교육도시 내에 약 3만 명 정도의 학습자가 있다고 가정을 합니다. 3만 명의 학습자들 각각에 대해서 1인 1실 원칙입니다. 1인 1실 한 사람당 하나의 방이죠. 이렇게 여기 지금 배경 화면이 그 인천공항에 있는 다락휴예요. 다락휴의 1인실로 되어 있는데 샤워실 왼쪽이 샤워실이고 그 침대고 그리고 아주 작은 책상이 이렇게 있는 형태죠. 이게 기본적인 숙사이고 이렇게 하는 게 타당합니다. 그래서 주로 식사도 아니고 그냥 우리 잠자는 공간, 잠자고 샤워할 수 있는 공간으로만 설계합니다. 나머지 활동들 있잖아요. 보통 우리 방에서 하고 있는 활동들 그런 것들은 TV 시청이라든가 TV 시청 있고 음악 감상, 친구들과 만남 이런 것들은 다 외부 시설을 이용하도록 합니다. 구체적으로 그럼 도서관 AI 교육도시의 도서관은 상당히 특이하죠. 기존의 도서관하고 다릅니다. 각종 카페라든가 이런 게 다 준비되어 있는 형태가 되죠. 그래서 도미토리는 오로지 잠자고 샤워할 수 있는 이 공간으로만 그죠? 샤워 및 용변 처리 그죠? 할 수 있는 공간으로만 설계를 해나가는 것이 3만 개 정도의 방이 필요하겠죠. 요것을 어떤 식으로 구성할 것인지를 다 정리해야 되는데 8살부터 25세니까 이 연령대별로 섞어서 하나의 건물을 이 건물 하나에 다양한 연령대의 학생들이 같이 공동으로 생활하게 할 것인지 아니면 비슷한 연령대의 학생들만 따로 모을 것인지 비슷한 연령대라고 한다면 몇 살부터 몇 살 그러니까 3년 텀을 할 것인지 5년 텀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다 여기서 정리를 하고 코딩, 건물 디자인까지 다 정리를 해나갑니다. 컨소시엄에 참여하게 되면 그 작업에 여러분들이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